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다 펴지지 않는 새 중에 하나도 처음 왔을 때보다는 각도가 많이 펴지는 걸 저희가 발견했습니다. 수술이나 아무런 치료 없이 2년이 지나면 60% 이상이 자연 치유된다는 연구 결과. 이 연구로 30여 년간 국제적으로 통용되던 치료법에 변화를 가져온 것이다. 백구현 교수의 회진 시간. 안녕하세요. 네. 주먹 줘보세요. 네. 좀 어떠세요? 네, 좀 괜찮은 것 감사합니다. 같아요? 싸매 나서 좀 수군관 불편하실 텐데. 증후군으로 수술을 다음 받은 주 다음 날. 주경은 저희가 좀 가볍게 좀 바꿔드릴게요. 수년 동안 손저림과 손가락 관절만 통증으로 고생하던 고쳐주시고요. 할머니 얼굴에서 웃음꽃이 조심하시면 폈다. 좋으세요. 이제 이렇게 좀 움직여요. 이제서는 말을 안 듣고 막 찌릿찌릿 잠도 못 자고 송곳이 찔리는 것 같고 뭐 통증은 이루 말할 수 없었는데 또 어저께 좀잘 잤어요. 좋으세요. 방에 계시라서 봐드릴게요. 아이고, 너구나. 네. 소희. 소희 손좀 봐. 곧 수술을 앞두고 있는 소희의 손가락은 잔뜩 굽어 있었다. 손쭉 펴보세요. 손목과 팔꿈치, 그래. 발목에도 구축이 온 상태로 소희는 선천성 관절 구축 중 환자다. 8년 전 태어나자마자 인큐베이터에 실려 백 교수를 찾아왔던 아이였다. 이 아이는 그날 때부터 좀 관절이 굳어 있고, 그리고 힘줄 같은 것들이 좀 발육이 덜돼 있고, 그러니까 피는 힘줄은 별로 그 발달이 안돼 있어요. 그리고 쥐는 힘줄들은 또 너무 그냥 뺑뺑하게 이제 오그라져 있기 때문에 손의 기능이 잘안 되고. 손 펴보세요. 얼추 주먹 쥐고. 펴고. 아, 이 열손가락을 다 해야 되겠네. 긴장돼? 초등학교 입학식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8살. 손가락이 굳어 뻣뻣하긴 해도 밥 먹고 글씨 쓰는데 큰 불편을 못 느끼지만 피아니스트의 꿈을 가진 소희는 더 자유로운 손을 위해 수술을 받기로 했다. 좀더 많이 펴지겠지. 지금은 잘안 펴지지만 그래도 좀더 이게 정상인처럼 똑같이 되진 않지만 조금 더 이제 손 사용하는 데 있어서 왜 그래? 수술하고 뭐할 거지? 엄마랑 약속한 거 있지? 피아노 학원 다니기. 아, 수술 끝나고 피아노 학원 다니기로 했어요. 이번 수술 목표는 굽어있는 손목과 열 손가락을 다펼수 있게 만드는 것. 왜내 아이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어린 아기 때부터 지금까지 소희를 수술실에 혼자 들여보낼 때마다 엄마의 마음은 바닥을 모르고 내려앉았다. 엄마 아빠는 소희가 무사히 긴 수술을 잘 견뎌주기만을 바랄 뿐이다. 소희는 이 병명은 그 선천성 다발성 관절 구축증이라는 병이에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그 손목이 뒤로 많이 젖혀진 상태에서 밑으로 내려오진 않아요. 그리고 이 손가락 관절들 중에서 특히 엄지손가락이 거의 90도 정도 구부러져 있어서 펴지질 않고. 지금 소희의 손은 손가락을 펴는 힘줄은 거의 발달이 안돼 있는데 반해 구부리는 힘줄은 지나치게 발달돼 있었다. 이게 이제 엄지손가락 구부리는 힘줄이에요. 이게 땡기면 이렇게 엄지가 구부러지잖아요. 이 힘줄이 그냥 바짝 오그라들어서 이걸 좀 늘려야 돼요. 먼저 손목 안쪽을 절개해 엄지를 구부리고 펴는 힘줄을 찾는다. 이 힘줄을 계단 모양으로 절개한 후 연결하면 오그라든 힘줄이 늘어난다. 심하게 굽은데다 안쪽으로 휘어있는 엄지는 뼈의 일부를 잘라내 바짝 붙어있던 엄지와 검지 사이에 공간을 만들어줌으로써
굳었던 손목과 엄지의 움직임을 원활하게 만들어준다. 수술이 마무리되며 소희의 손도 몰라보게 달라져간다. 이제 왼손도 수술이 다 끝났는데요. 왼손도 오른손보다 좀 그 덜 심했던 것 같아서 그냥 보시더라도 손 모양이 좀 자연스럽고 오른손보다는 손목도 그냥 뭐 중립까지는 부드럽게 넘어가는 것 같고 특히 엄지가 좀 뒤로 더 많이 펴지는 것 같아요. 이제 오른손보다는 왼손이 그리고 첫째, 둘째 손가락 사이의 그 이 공간도 좀 더 자연스럽게 확보된 것 같고. 수고하셨어요. 태어난 후 한 번도 펴본 적 없던 손가락들은 예상보다 구축이 심해 열 손가락을 다 펴기엔 시간이 부족했던 힘든 수술이었다. 소희 어머니죠? 네. 네, 그래요. 이제 끝났어요. 오른손이 좀 더 심했고 왼손이 좀 덜 심했던 것 같아요.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 손목은 양쪽 다 한 중간 정도까지는 이렇게 내려가요. 중간 정도까지는. 그리고 엄지가 이렇게 두절기 바짝 붙어 있었잖아요. 제가 좀 이렇게 벌려놓고 힘줄 수술하고 무슨 뭐 이 다 해도 수술 시간 안에 검지와 엄지, 손목을 편 것만으로도 성공적이었다. 위치를 바로 잡는 것까지 같이 해서 지금 이런 정도까지 돼요. 지금 생각 같아서는 그냥 나머지 손가락은 수술 필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속고 감고 있으니까는 좀 있으면 나올 거예요 이제. 그래. 늦은 밤 오늘 수술은 여기서 끝이다. 무거운 피로감과 함께 어찌해 볼 수 없는 아쉬움이 한꺼번에 덮쳐온다. 아니 빨리 집에 가서 자고 싶죠. 다른 생각 없어요. 환자들한테 보람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뭐 그건 뭐죠. 근데 뭐 좀 더 잘해주고 싶은데 그. 뭐 좀 할 수 있는 그런 한도가 있으니까 좀 그런 점이 아쉽죠. 그래서 이제 능력만 더 있으면 좀 더 잘해주고 싶은데 뭐 그렇죠. 그런 마음 항상 있어요. 현대의학으로 새 손가락을 창조할 순 없다. 뭉친 건 떼주고 굳은 건 풀어서 불편을 덜어줄 뿐. 그 한계와 싸우며 내일은 더 나아지기 위해 배우고 공부해야 한다는 백 교수다. 안 터져요? 그럼 쫙 펴고 걱정하지 마세요. 또 손목 치고 편하네요? 아 괜찮아요. 좀 네. 당기는 거 말고는. 아니 손질해서 막 깨고 그랬었잖아. 근데.